한식 게임을 지금 더 소개해 올립니다. 오늘 또 배우분들이 왔기 때문에 배우분들에 맞춰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도깨비. 오늘의 게임 맞춰봐 홈즈입니다. 자 일어나 주시죠. 일어나 주시죠. 맞춰봐 홈즈. 잠시 후 LED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집이 뜹니다. 집을 보고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작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큰일 났다 나 이런 거. 자, 첫 번째 집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집. 자, 넉살! 넉살! 학교 투! 학교 투? 90% 정답. 태연! 태연! 거침없이 하이킥! 실패! 나래! 나래! 학교 쓰리! 실패! 넉살! 넉살! 빈형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넉살! 학교 원! 실패! 신! 신! 실패! 신! 신! 학교! 실패! 학교 식스! 업! 넉살! 넉살! 학교 세븐! 업! 아! 한해! 이렇게 한해! 기회 좀 줘라! 계속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니. 자 기회 좀 줘요. 아 약간 오, 이런 그래, 식이에요. 그래, 그래. 이런 식이에요. 학교 1999. 이런 어. 식이에요. 학교 1999. 아, 태연! 태연! 아 학교 2019. 2019. 19요? 예, 실패. 민영! 민영! 학교 1018. 네? 1018. 너무 정성학교 1018은 저희가 예예 보는 시청률 그 예예 1018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1018. 자 여러분 고구려학교 지금 탱구가 몇이라고 했죠? 2019 20까지 정 나래 나래 20까지 정 나래 나래 학교 2016 실패 기 학교 2013 정답입니다. 학교 2013이 떴습니다. 이희경 씨가 출연했던 작품인데 모르겠어요. 이희경 씨가 출연했던 작품이에요. 아, 저 알아요. 친구들 그 나와서 친구들 나오는 건 다 모든 드라마에 친구들은 나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나왔잖아요. 학교는 웬만하면 친구지. 이쪽도 있지? 미안하다. 야 이희경. 생각이 있냐? 정훈아 너 돈에 봉사 안 가냐? 내가 니들 사이에서 아주 불편해 죽겠다 진짜. 주인공 친구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친구들이 나왔어. 특히 어때요? 맛있죠 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아는 맛 안에 호두가 들은 맛이에요. 와 안단 거 너무 좋다. 찹쌀 점도는 어떻습니까? 딱 좋아. 이해 안 붙어요. 라미 걱정 없어. 라미 걱정 없어요. 라미 걱정 없대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부터 보여주세요. 사진관입니다. 평범한 사진관 아닙니다. 사진관 떴어요. 사진관 떴어요. 청춘 사진관. 자, 잘 보세요. 어, 민영. 12월의 크리스마스? 아, 8월의 크리스마스. 매력적인데요? 나 숫자가 자꾸 헷갈리는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12월 경고 있잖아요. 아니 그냥 영화는 8월의 크리스마스. 12월의 크리스마스. 민영 씨 매력적인데. 여러 면이 있었네. 좀 챙겨요. 뭐해 지금 세 사람. 아니, 그 작품 있는 줄 알았어요. 작품.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작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12월의 크리스마스. 이거 요즘 드라마 맞죠? 아 저게 2014년 드라마. 저기서 영화. 저기서 사진을 찍으면. 영화예요. 아 영화야? 2014년 영화. 사진을 찍으면 뭔가. 근데.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찍으면 그렇지. 평범한 사진관이 아닙니다. 그렇지. 평범한 사진관이 아닙니다. 그렇지. 나래. 그리고가 젊어지고 그리고가 젊어지고 뭐 하는 거. 나래 빨랐어요. 나래 빨랐어요. 나래 빨랐습니다. 나래. 나래. 수상한 그녀. 뭐라고요? 수상한 그녀. 정답입니다. 맞다 맞다. 그래. 아 나무리 선생님 나오는 거. 그래 납니다. 나무리 선생님 나오는. 와 어떻게 나오지? 자 나래양 바다 갑니다. 아 이거 진짜 커 진짜. 이거 좋아 진짜 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커요. 커요 사이즈 큽니다. 근데 저기 이걸 다 저 팟까지 들어가려면 한 2박 3일 걸립니다. 아직 팟까지 못 갔어요. 집을 공개합니다. 아는 거 하나 나오겠지? 아 이 집은 무조건 누가 빨리 보여. 태연. 해보라 그래 해보라 그래. 해봐 해보라 그래. 태연. 해보라 그래. 맞추면 바로 정답입니다. 태연. 맞춰 그래. 찍어. 찍어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정답 아닙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아야. 태연. 태연. 아야. 태연. 태연. 안녕 프란체스카.
아니야 아니야. 오 진짜 나올 것 같다. 이 집 이렇게 안 좋아. 실패. 궁궐입니다 궁궐. 아 이거 꽤 옛날 것 같아. 이건 뭐지? 한국집이 아닌 것 같죠? 지금 건축 디자인을 보세요. 어느 쪽에서 있을 것 같습니까? 넉살! 넉살! 건축 디자인을 보세요. 어느 쪽에서 있을 것 같습니까? 넉살! 넉살! 하나. 파리의 연인. 진짜? 정답입니다. 야, 안 잡아가네요. 아, 누구 집이야 이게? 아, 누구 집이야 이게? 박신양 씨 집이에요. 집이 저랬다고? 예. 이랬어? 나도 다 봤는데. 박신양 씨 집입니다. 저렇게 아, 부자야? 2004년에 아, 이거 파리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잖아. 그렇지. 아, 그걸 본 거구나. 아니, 간식 게임을 넉살 잘해요. 아주 좋아. 네, 얌생이처럼 아주 잘 잘 가져갑니다. 제가 파리 또 좋아하잖아요, 또. 다음 문제는 탐구 맞춤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보여 주세요. 민영 그거 있잖아요. 자 그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술꾼 도시 여자들. 됐습니다. 실패. 어 근데 이거 예능 아니야? 예능 예능도 얘기했어요. 아까 애니메이션 아, 예능 영화 세윤. 드라마 세윤 장사 천재 백종원. 실패. 태연 장사 천재 백선생. 어? 백선생 실패. 한해 장사 천재 백사장. 어? 실패. 어? 장사 천재 백사부. 실패. 백사장. 태연 장사 천재 백주부. 실패. 백신영 민영 자 90% 장사 천세. 천세요? 장사 천세. 장사 천세. 정부청사. 정부청사 자 하네 장사 천재 장사 천사 정부청사 하네 정부청사 자 하네 정부청사 장사 천재 백사장 쓰리 다운 어 칠 아 맞췄다 어 칠 아 맞췄다 야 천재 백사장 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내 맞춤이야? 이게 왜 탱구 맞춤인데? 태연 나왔어? 이게 무슨 내 맞춤이야? 이게 왜 탱구 맞춤인데? 태연 나왔어? 이게 왜 제 맞춤? 효연 씨와 유리 씨가 고정 출연하셨어요. 그럼 더 모르지. 에헤이. 아 근데 나도 모르지. 씨. 에헤이입니다. 프레임이야. 심지어 몰랐어. 나만 남겠는데? 자 민영 씨 이렇게 네. 가만히 있다가 쏙쏙 가져가면 돼요. 아, 네네네. 딱 집중하고 있다가. 네, 양승이처럼. 솔직히 지금 돈님이 발음만 안 꼬였어도 지금은 이거 주워먹을 수 있었어. 장사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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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은 빠르게 들을 것 같아요. 보여! 주세요! 민감해. 어 제주도다. 자, 본집이죠. 제주도. 본집이죠. 제주도. 자 어디 아니 지역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자 어디 아니 지역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자 태연 맞아요. 태연 빨랐어요. 웰컴 투 삼달리. 정답. 아, 최신작이잖아요. 2024년. 와. 네 히트자. 제가 OST를 해가지고. 만한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태국 씨가 OST를 작업을 해가지고 아, 네, 이쪽에 저 기회를 먼저 한번 이노 씨가 말을 입을 못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양보하고 좀, 있는 건데 양보할 테니까 아니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배려하는 두 남자가 서 있기 때문에 나 배려하고 있어요. 피오와 한혜는 배려의 아이콘이에요. 충분히 배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아 요것도 뭐 문세윤 어? 나? 나 왜? 그 모습 그대로 어? 왜? 김동현 이 모습 그대로예요. 보여 주세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저거다. 아. 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무서운 거. 그렇지. 아. 민영. 민효라 그러지 않았어? 민효라니요. 그건 내가 하는 거고. 아, 예. 민영. 스위트홈. 아 그 아. 실패. 한해. 스위트홈 2. 설마 맞네.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소개했는데 정답 아닙니다. 아 깜짝이야. 전혀 아니야. 여러분 영화고요. 영화? 힌트는 천만 영화입니다. 시현 어? 아. 동현 범죄도시 3 시대 아, 천만 영화 출연자 힌트 들어갑니다. 전지현 아 바로 나온다. 어? 전지현 아 바로 나온다. 어? 아, 그건 제가 그거. 아, 그건 제가 그거.
나가? 자, 문세윤 모습 그대로. 문세윤이 지금 이분 모습 그대로. 자, 누굽니까? 어? 다음. 워샹싱. 나도 알아, 웨이홍. 중국 장부랩의 새끼. 승리 났어요?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배려. 아니, 혹시 뭔지? 자, 출연자 힌트 또 드려요. 김혜수. 아, 이젠 안 돼. 김혜수. 아, 이젠 안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아니면 잡아갑니다. 아니면 잡아갑니다. 또 다른 배우. 기억이 안 나. 껍던집. 한번 즐기고 싶은 거야. 너무 시시한 거야, 문제가. 문제가 와서 너무 시시한 거야. 너무 시시한 거야, 문제가. 문제가 와서 너무 시시한 거야. 오케이. 디오. 사요. 도둑들. 네. 도둑들. 네. 정답입니다. 아~ 야, 너무 못 맞추니까 피오가. 이렇게 나가면 재미없잖아, 그죠? 맞추고 나가야지. 자, 스웩백이라고 그랬어. 제대로 맞춰야죠. 그래. 자존심 상해서 안 나가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너무 힌트를 많이 주니까 자존심 상하네. 아, 그래요? 적당히. 다음. 잘하는데. 잘하는 보여. 주세요. 어? 집이야? 어, 하네. 여기서 싸움이 많이 났죠? 아, 세윤! 어, 하네. 여기서 싸움이 많이 났죠? 아, 세윤! 아, 세윤! 갈게, 갈게, 오케이, 갈게. 오케이. 부잣집 막내 아들. 실패. 하네. 어, 부잣집. 하네. 부잣집. 실패. 하네. 어, 부잣집. 하네. 부잣집. 쓰리. 뭐야, 맞잖아. 하네. 하네 먼저입니다. 야인시대. 기회는 하네. 재밌는 거 얘기할 것 같아, 왠지. 하네. 재벌집. 어, 어. 아씨. 재벌집.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실패. 아, 이거 너무 떠오게 주는 거 아니에요? 어, 기분 나빴어. 아, 기분 나빴어. 어,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빴어. 기분 나쁘대요. 기분 나빴어요. 어, 나빠. 하네. 기분 나쁘대요. 기분 나빴어요. 어, 나빠. 하네. 재벌집 막내 아들. 정답! 인성 논란. 인성 논란이 됐어요? 아, 이거 이제 민영님은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 제 스스로 맞추고 싶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래. 이게 너무 떠먹이면. 그렇죠. 아는 거였는데 맞추고. 그리고 우리 놀토 팬이기 때문에 고령용을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고령용이라고 한 것 같은데 방금. 자, 자 이제 스페이스 A 멤버 네 분이 나왔습니다. 스페이스 A. 자, 우리 민영 씨 가운데로 한번 가보세요. 예, 어 그룹이야 옛날 그룹. 어 스페이스 A야. 어 혼성 그룹. 어 사진처럼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와. 야 잠깐만. 오른쪽 두 명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괜찮으시냐고. 프로 랩퍼. 메인 래퍼. 오른쪽 두 분이 투자자예요. 퍼포츠 래퍼. 투자자. 예, 투자자가 투자자도 들어왔어. 부모님 돈으로 들어왔어. 예. 갑니다. 가자. 보여 주세요. 그렇지. 집이에요. 집입니다. 어? 여러분 집이에요. 너무 예쁘네. 이거 자 예능도 아, 포함. 어? 여러분 집이에요. 너무 예쁘네. 이거 자 예능도 아, 포함. 예능도 포함이라고 했어요. 너튜브 집 만드는 자 예능도 포함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집 만드는 그런 느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비싸다. 일단 해봐요. 동현. 웃기다 웃기다. 김동현. 정글의 법칙. 실패. 아 당연히 당연히 아니지. 세윤. 나는 자연인이다. 스페. 나는 자연인. 아니 이노 씨는 맞춰야죠. 세윤. 아니 세윤은 왜? 세윤. 생로병사의 비밀. 스페. 아니 이노 씨 맞춰야 되는데. 이노. 1박 2일. 에이. 1박 2일 때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무인도 갔을 때. 민영. 무인도 갔을 때. 민영. 어 무인도? 무인도의 디바? 어. 정답입니다! 야 이렇게 맞춰야죠. 그렇죠. 무인도의 디바. 아,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영 씨가 드디어 남성팀을 제치고 먹게 됩니다. 하나 골라주시고요. 자 커피. 자 그리고 요거 드리고 그 커피까지.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총 1점 아, 민영 씨가 앉게 되고 민영 씨 한번 드셔보실래요? 맛 표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요? 예 천천히 한번 드셔보세요. 와 잘 잘린다. 와 잘 잘린다. 잘 잘린다. 아무래도 떡은 잘 잘리죠. 떡은 잘 잘리죠. 아, 잘 잘린다. 오. 안 달아서 좋아요. 그렇죠 팥이. 네. 너무 담백해요. 그 네. 여태
좀 봐드린 겁니다. 오. 아 그래요? 네. 어, 앉을 수 있도록. 아 좀 봐준 거예요? 아 그럼요. 이제는 안 봐줘도 됩니다. 바로 가시죠. 오케이. 봐준 겁니다. 나도 제대로 할게요. 고요. 부장님. 이노 씨,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맞추지 않으면 좀 어색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이노! 아! 이노! 안 봐준다! 이노! 이노! 안 봐준다! 이노! 안 봐준다! 이노! 이노! 안 봐준다! 안 봐준다! 이노! 이노! 안 봐준다! 봐주지 않는다! 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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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아니지? 절대 안 봐준다! 이놈! 우리 집! 이놈! 이놈! 뭐라고요? 우리 집! 뭐라고요? 우리 집! 실패! 이렇게 좋아 거기 집? 그렇게 좋았어요? 이노 씨! 네? 옆에 보세요. 아유. 지금 뻥 터졌어요. 왜요? 아, 왜 겠습니까? 나오시는 분으로 나오... 왜 겠어요? 인우! 아, 인우! 제 탱고 알고 있고요. 인우! 인우! 누나! 그렇지. 누나 집! 아, 누나 집? 아, 아니, 누나 집. 아니 진짜 집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어느 드라마에 나온 집인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알죠, 알죠. 예, 누나 집이 아니라, 자. 자, 세훈! 뭔 세훈? 어? 자, 동현! 지금 대히트가... 예. 동현! 인우! 자, 인우! 뭐하는 세윤! 세윤! 돌아버리겠네 정말. 맞춰줘. 동현! 동현! 맞춰줘. 동현! 동현! 진짜! 인우! 동현! 동현. 아 맞춰줘야지. 세윤! 뭐하는 겁니까? 인우! 세윤! 힌트! 동현. 힌트 제가 줄게요. 힌트 들어갑니다. 힌트 제가 드릴게요. 뭐야? 서영. 어? 에? 어? 서영. 어? 에? 어? 어? 에? 어? 어? 대학이 들어갔다. 아~ 대학? 많이 줬다, 아~ 많이 줬다, 많이 줬다. 대학! 아, 야 힌트 다 줬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대학! 다 줬다. 저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서영. 이번 유소의 장이 성균관 유생 김윤식. 줬다 많이 줬다. 아, 야 힌트 다 줬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줬다. 인호 하세요. 이제 인호 해야 돼. 오케이. 인호 해야 돼. 형 불러주세요. 인호. 인호. 성균관 스캔들. 정답입니다. 그렇지. 아, 형 내가 그래. 봐준 거라고 했잖아요. 인호 씨가 맞춰야 돼. 그래 고맙다. 아, 제가 다 봐드린 겁니다. 와. 민영 씨가 예, 작품을 했던 맞습니다. 성균관 스캔들이 자 삼각김밥 느낌으로 유부초밥 유부초밥 느낌으로 자 들어갑니다. 오우 야 리액션은 애기 리액션 이모티콘 해줘요. 네 좋습니다.